본문사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I was astonished. 일단 요게 지금 PP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수동의 의미 거든. 이 astonish가 깜짝 놀라게 하다야. 그러면 내가 놀라게 한 거야? 놀라게 되어진 거야? 놀라게 되어진 게 되겠지. 수동이라서 PP. 나는 깜짝 놀랐다. 이런 뜻이야. He had never gone. 그는 결코 가본 적이 없었대. Near. 전치사입니다. Near the pool. 풀장 가까이에 전에 결코 가본 적 없었다. 과거 이전의 일인 거니까. I was not even sure. 일단, 요 be sure는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be sure가 확신하다야, 확신하다. 그럼 뒤에 있는 요 if 절. 요 if 절은 be sure, 확신하다의 뭐?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어. 왜냐면 여기서 if 절이 명사절로 쓰였고, 해석은 뭐야? 뭐뭐 인지로 해석하면 돼. 그가 수영할 수 있는지 심지어 확신할 수 없었다. 요 if 절은 be sure의 뭐다? 목적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water is cold. 물은 차가워. And it's getting late. Get late. Get late. Late가 지금 형용사거든. Get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 get은 어떤 의미? become의 의미가 있습니다. become의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점점 더 늦어지고 있어, 지금. 그지? 물은 차갑고 시간은 늦어지고 있어. Are you sure? 너 확신하니? 또 똑같이 나오는 거지? Be sure? 여기 뭐? 이번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Are you sure? 대절? 너 대절? 확신하니? 네가 want to go in. 그물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너 확신해? 라고 I asked.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please. 제발요. 디에고가 말을 한 거야. 제발요. Alright then. 그럼 좋아. I said. 내가 얘기했어. But. 하지만 be quick. 빨리 해야 된다. 이 be는 뭐야? 명령문으로 쓰여서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온 거죠. be quick. 서둘러야 돼. be 동사 뒤에 당연히 형용사 나오는 건뭐 당연한 거고요. be quick. I had never seen him so excited before. 요거 한번 봅시다. 일단 뭐 had PP 과거 완료 시제이기는 한데 여기서 지금 C가 뭘로 쓰였냐면은 지각 동사로 이렇게 쓰였어요. 그 다음에 얘가 O가 되고 얘는 O, C가 이렇게 되는 거야. So는 지금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지각 동사에서 중요한 거는 O와 OC와의 무슨 관계? 능동, 수동 관계를 따져야 되겠죠? O하고 OC가 능동이면은 OC 자리에 원형 ING가 나올 수가 있고. O하고 OC가 수동의 관계면은 OC 자리에 PP를 쓰셔야 되겠죠? 그럼 봐봐. 그와 excited의 관계. 그, excite는 뭔가 이렇게 흥분시키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그가 흥분시킨 거야? 흥분되어진 거야? 그렇지. 이 둘은 무슨 관계? 수동의 관계인 겁니다. 따라서 뭐? PP를 쓴 거지. 수동일 때 PP를 써야 되는 거니까. 나는 그가 그렇게 흥분되어진 건 전에 결코 본 적이 없었다. C, O, O, C. 둘이 수동이라서 PP가 나온다는 거. 알겠죠? 이 문장도 상당히 지금 중요합니다. His eyes were shining. 그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대. With joy. 기쁨으로. And 그리고 he seemed, 투부정사. 아까 나왔었죠? seem to 원형. 이렇게 나와서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To be truly alive.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자, without hesitating. 주저하는 것 없이. 뭐 전치사 뒤에 ing니까.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주저하는 것 없이, 주저하지 않고. He dived into the cold water. 차가운 물로 dived, 뛰어들어갔대. I was ready to. 자, be ready to 원형 하잖아. be ready to 뒤에 원형이 나오면은 뭐뭐 할 준비가 되다. 뭐뭐 할 준비가 되다. be ready to 원형은 뭐뭐 할 준비가 되다. 나는 was ready to jump in. 그래서 원형이 나온 거야. jump in. 그 다음에 안으로 뛰어드는 거니까 부사 in을 쓴 겁니다. 안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고. and 이거 지금 병렬이네. 아, 요거는 지금 누구랑 병렬이다? 이 원형끼리 이렇게 병렬인 거야. be ready to 원형 and 원형. 여기 원형을 쓰시는 거야. rescue him. 그를 구조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대. 그다음에 이제 if를 봐봐. 요렇게. 아까 어디 갔어? 여기 위에 있던 if절. 여기 한번 볼까?
여기 지금 이 표절은 비슈어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야. 뭐뭐 인지로 해석이 돼, 명사절일 때는. 그지? 그런데 이 if절은 뭐야? 목적어 자리가 아니잖아. 얘는 지금 뭐야? 그렇지, 얘는 부사절로 쓰이는 if야. 부사절일 땐뭘 나타내? 조건을 나타내지, 조건. 만약에 뭐뭐 하면. 알겠죠? 위에 if절은 명사절 뭐뭐인지, 밑에 if절은 부사절, 만일 뭐뭐 하면 이거야. If he could not swim. 만일 그가 수영할 수 없으면 그를 구조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겠지. 그죠? 둘의 쓰임이 다르다는 거. However, 그러나, 올려 봅시다. 그러나, 올려 볼까? 그러나, I soon realized that. 나는 곧 대절을 깨달았습니다. 접속사 대시야. 나는 곧 대절을 깨달았습니다. That. 뭐를 깨달았어? I did not have anything to worry about. To worry about.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지금. 걱정할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즉,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worry about까지 써야 돼. worry about. Not only, 이 문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출제 가능성 99.99999998%야. 출제 가능성. 자,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요, not only, but also가 보여야 돼. 뒤에 also는 지금 생략해 준 겁니다.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 있어. 여기서 적어줄게요. 자, not only A, but also B가 이렇게 있는데 also는 생략 많이 합니다. 이거는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렇게 Not only가 대가리에 튀어나가잖아. Not only가 대가리에 튀어나가면은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부정어가 대가리로 튀어나가서 강조됐다고 얘기를 해. 그럼 부정어가 강조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어동사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도치가 됩니다.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could, Diego, swim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Diego가 뭐야? 얘가 지금 주어야. could swim이 뭐였고? 동사였고. 원래는 Diego could swim이었는데, not only가 강조가 되면서 주어동사가 도치가 된 거지. 해석은 똑같아. 도치돼도. 알겠지? Not only could Diego swim. 그러니까 당연히 원형이 나와야지. 원래 could 원형이었을 테니까. 그죠? Diego는 수영을 할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he swam magnificently. 그는 아주 멋지게 수영을 할 수가 있었대. 아주 훌륭하게 멋지게 수영을 할수 있었대. He chased after Juan Salvador. 그는, 디에고는 그 펭귄을 쫓아갔대. And 그리고 they swam in perfect harmony.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또 수영을 했대. 영화의 한 장면이래. It was like, be like, 뭐뭐와 같다지? It was like a duet. 이중주곡, 듀엣과도 같았습니다. Written. 얘가 또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되겠지. 뭐야? 이렇게 꾸며주는 뭐야? 수동이잖아, 수동. 이중주곡이 쓰여진 거니까 수동의 PP를 써야 되겠지? Written, 뭐를 위해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 쓰여진 피아노 바이올린 이중주곡과도 같았다. 수동의 PP를 써주는 겁니다. 자, sometimes 때때로 후안 살바도르가 took the lead. 앞서 나갔고, 리드를 했고, 앞서 나갔고, and 그리고 디에고가 followed after him. 펭귄을 또 쫓아나갔대. At other times. 다른 때에는 other times 다른 때니까 other를 써야 돼요. 그래서 other 다른 때에는 디에고가 went ahead 앞서 나갔고 and the penguin이 swam around the boy 소년 주변에서 주위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Occasionally 이따금씩 they swam so close that 이뭐 so that 구문은 너무나 유명한 거지. so that 구문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그둘 디에고하고 펭귄 그 둘이 너무나 close 너무나 가까이서 수영을 해서 that they almost touched 그들은 거의 터치 닿을 뻔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So that so close 너무나 가까이 수영을 해서 that 주어 동사 결과적으로 주어 동사 할 뻔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So that 구문 명심 또 명심 이렇게 해서 본문 사도 마감.